포항 MBC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지역 단체장이 대거 물갈이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보수 일변도인 지역 정치세계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 단체장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경북 도지사 선거에선 이철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보수 후보 간 경합을 벌인 경북교육감 선거에선 임종식 후보가 경북교육감에 올랐습니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선 44%인 10명이 교체돼 변화의 바람이 컸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구미 한 곳에서 승리했고, 자유한국당이 17곳, 무소속이 5곳을 차지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중 경주와 울진, 울릉에선 새롭게 단체장이 교체됐습니다. 경주시장 선거에선 자유한국당 준하경 후보가, 울진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전찬걸 후보가, 울릉군수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 김병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에선 이강덕 후보가 허대만 후보를 누르고 재선 고지에 올랐고, 영덕구수 선거에선 이희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수 일변도의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세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 세력을 몰락에 의한 반사 이익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약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 단체장이 많이 바뀌었지만 대부분 야당 소속이어서 정부와의 관계, 국비 예산 확보 등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